안녕하세요. 진지 언니의 송자입니다. 오늘은 요 미니카를 잡아볼 건데요. 저번에는 레고를 만들어 봤잖아요. 오늘은 요 멋지게 생긴 이 미니카를 잡아볼 거예요. 이 미니카의 특징은 요 부분인데, 요 부분이 상어 지느러미처럼 생겼다고 해서 상어 미니카인데요. 요거를 잡을게요. 자, 먼저 요 방향을 돌리고 이렇게 네모 다이아몬드가 나오게 해주세요. 그 다음에 요 꼭지까지 맞춰서 접어주세요. 쉽게 말하면 세무조끼죠. 자고 접었죠? 펼쳐주세요.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났어요. 이렇게 일자 모양. 이렇게 하면은 빼기 모양이죠? 이렇게 하면 그냥 일자 모양 이렇게 됩니다. 여기 있는 요 꼭지, 그리고 요 꼭지, 요 꼭지를 아까 접었던 요 선까지 맞춰서 접어주세요. 이렇게 접어주세요. 이런 모양이 됐어요. 여기에서 한 다음에 요 꼭지를 바깥쪽으로 내밀어주세요. 반대쪽도 똑같이요. 이렇게 접었죠? 그러면 요 꼭지를 여기까지.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고, 요 가운데 선까지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. 이런 모양이 있어요. 반대쪽도 똑같이요. 이쪽은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. 이런 모양에서 요 꼭지까지 접어주고, 반대쪽도 접어주세요. 똑같이.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세모 접기를 해줄 건데요. 세모 접고 나서 이렇게 여기 있는 요 삼각형, 그리고 요 접을 때 요 또 삼각형, 요 삼각형을 접을 거예요. 한번 접어볼게요. 접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삼각형이죠. 이렇게 접을 때 이렇게 접고, 여기는 요 꼭지가 요 꼭지까지 가도록 접어주세요. 이렇게 손에 잘 맞춰서. 근데 손에 안 맞춰도 돼요. 삐뚤빼뚤해도 뭘 상관없어요. 근데 좀안 맞추죠. 이렇게도 위로 이렇게 올리고, 요 부분을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이렇게 해주세요. 그리고 이번엔 뒤집어서 아까 접었던 요 부분을 세모 접고, 또 아까랑 여기랑 똑같이 이렇게 세모를 접어줄 거예요. 이거는 이쪽은 앞부분, 이쪽은 뒷부분이 될 거예요. 아까 말한 것들이 요 꼭지까지 가도록 접고, 하고, 아까 말했던 듯이 이렇게 하고, 이렇게 접고, 똑같이 이렇게 접어주세요. 이런 모양이 됐죠? 세모 모양. 앞부분에 아까 접었던 요 뾰족한 요 상어, 요거를 접을 거예요. 자, 어떻게 접냐면, 아까 접었던 요 세모 있죠? 요 세모에 요 펼쳐지는 부분이 있었어요. 요 부분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접고,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펼치면서 접었던 이렇게 하면서 상어 지느러미를 만들어주세요. 그리고 이렇게 킬 때 요 끼는 부분을 만들 건데요. 어떻게 만드냐면, 요 부분을 딱 여기까지 가도록 이렇게 접으세요. 그럼 상어, 아까 말했던 요 상어 지느러미가
가운데 생겼어요. 이번에는 요거를 반대쪽으로 내밀고, 여기, 요 가운데 선까지 요 부분에 해주세요. 반대쪽도 똑같이요. 해줬고, 이번에, 접고, 이쪽도 이렇게 접고, 이번에는 요 뒷부분을 접을게요. 요 부분을 하는데, 요 부분에 딱요 상어 꼭지. 상어 지느러미를 이렇게 넘지 말고 상어 지느러미 요맨 뒤까지 요 정도만 한 다음에 꽉 눌러주세요. 뒷부분.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죠? 요 부분을 요 사이에 끼워줍니다. 반대쪽도 똑같이 끼워주세요. 그 다음에 이제 요 뒷부분, 요 치는 부분을 잡을 건데 이렇게 딱 방으로 치는 부분을 잡을 거예요. 어떻게 잡냐면 요 부분 있죠? 요 부분을 딱 여기까지 주면 치는 부분 완성. 그리고 여기 날개, 요 날개 이렇게 조금 생겼죠? 요 날개를 잡을 건데 이미 날개가 있긴 한데 다른 날개죠? 먼저 요 부분을 해주고 둘다 이렇게 가운데 선까지 해주세요. 얘 모양이 됐죠? 요 모양. 요 모양을 펼치는데 이렇게 펼치지 말고 이렇게 약간 날개처럼 진짜 날개처럼 이렇게 펼치고 이제 어떤 요선 있죠? 요 선까지 물을 하고 그냥 요런 모양이 되잖아요. 요 모양 말고 이렇게 날개 처럼 이렇게 활짝 폈지만 완성. 그럼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만들기로 찾아오겠습니다.